뭐하죠 씨. 자, 채점도 열심히 해보시고. 참고로 얘기해주면, 아까 몇 명한테 얘기했는데, 이번에 시험 6월달 거 되게 어렵대요. 성적이 예상한 것만큼 안 나와서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합시다, 또.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 얘기해주면, 고3 시험이 끝나고 나서, 각 이제, 내노라는 사교육 업계에 이제, 입시 소장들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대체적인 말이 뭐였냐면 영어의 비중이 올라갔다. 왜냐하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었었죠. 직접 연계할 때는 지문이 7개가 보던게 나오지만 간접 연계로 돌려버리니까 7지문을 그러니까 약 14점 아무리 잡아도 14점 이상의 지문들이 다 못 보던 거야. 그러니까 영어의 부담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영어 점수가 많이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었고 그 다음 다른 학원 선생님들하고도 연락을 해봤는데요. 영어 시험 문제 다 망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려웠을 것 같고. 그리고 1등급 비율도 많이 내려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시험 어려웠으니까 대체적으로 평가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6월 시험이든 9월 시험이든 한 번은 어렵게 내고 한 번은 쉽게 내요. 그래서 수능을 중간 정도 난이도로 가거든요. 그 비율을 조정해가지고. 이번에 어려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고1 시험하고 고3 시험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고2 시험은 좀 평이했었고요. 그런데 아마 9월 달에는 조금 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직 모르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지금 하던 대로 단어 일단 열심히 외우시고, 요번에 시험 문제 살짝 훑어만 봤는데 단어 많이 어렵더만 해보니까, 그죠? 어휘 많이 열심히 외우시고요. 간접 연계는 내가 얘기했잖아. 연계할 수 있는 건 어휘하고, 그 다음에 주제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단어 좀 열심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단어 뭐 5개 틀렸어요, 6개 틀렸어요 하는데 그 틀린 단어가 수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알았죠? 니네들이 우습게 본 단어들이 수능에 나오게 됐었을 때 아, 이거 그때 외웠었던 건데 기억이 안 난다. 이러시면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수능 전날까지도 영어를 열심히 하시라고요. 알았죠?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국어, 영어 이렇게 어짜로 끝나는 건 매일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시험 끝났으니까 요번에 나한테 영어 점수만 거의 대부분 알려줬는데 요번에 전공학 점수 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을 돌아가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모의고사 1강의는 네, 정말 미안하지만 월요일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월요일날 야 자냐 너? 이런 씨 미쳤냐? 이게 어르신이 얘기하는데 씨 너는 또 들어라 나는 피곤하다 이거야 지금. 하여튼 그럴 거니까 알아두세요. 알았죠? 6월 들고 월요일 날 모의고사 해설강의 할 거니까 뭐 들고 올 건 없습니다. 알았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따가 6월 단어가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단어 따로 뽑아가지고 줄 테니까 단어 꼭 보시고요. 알았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수특 나가야 됩니다. 수특 저번 시간에 우리 14강 6번까지 봤었어요. 14강 7번 갑시다. 아 그리고 정말 미안한데 화장실이 급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오늘부터 쉬는 시간 없이 쭉 갈 겁니다. 알았죠? 알았지? 지금 하여튼 늦게까지 수업을 못하니까 알았지? 쉬는 시간 없이 갈 거니까 정말 나 건들면 터질 것 같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알았죠? 제가 살짝 건드려 드릴 테니까 아랫배를 살짝 눌러 드릴게요. 알았지? 자 쉬는 시간 없이 쭉 가겠습니다. 알았지? 7번 가봅시다. 챕터 먼저 볼까요? 7번 한번 보세요. 그래요룸으로 모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우리 문장 끼워넣기 저번에 이제 6번까지 하다가 말았는데 답은 5번이었습니다. 5번인데요. 주어진 문장 한번 볼까요? At the end of the, their senior year 그랬는데요. 일단 senior라는 단어 좀 체크해보세요. senior요. senior 원래 노인네란 뜻이죠. 그죠? senior. 나이 먹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 알아둬야지.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학년을 나타낼 때도 시니어라는 단어를 쓰는 거 아니야. 시니어. 우리 1학년은 뭐라고 그러지? 신입생 영어로 뭡니까? 프레시맨이죠. 기억납니까? 2학년이 뭔데요? 야, 미나가 없는 애야. 진짜 잘 안 웃는 애야. 어떻게 하려고 그래?
2학년에서 영어를 뭡니까? 세컨드예요. 어? 따라해보세요. Sophomore. 따라해봐 시켜. Sophomore. 따라해봐. Sophomore. 박지성. 이게 2학년이야. 1학년은 Freshman이야. Freshman. 준비합니다. Sophomore. 3학년이 뭡니까? 3학년이 뭐야? 몰라? 3학년이 Junior. 4학년이 뭔데? 그래, 신이야. 우리 지금 몸 미스이야. 이거 졸업반이란 뜻이야. 4학년이야. 알았어? 어. 야, 프레시맨, 주니어, 시니어로 쉽잖아. 2학년 뭐? 소포모어 바로 나오더라고. 알았지? 소포모어 2학년이란 뜻이야. 자, at the end, 끝날 때쯤입니다. Of their senior years. 그들의 졸업반, 4학년 말쯤에 이렇게 된 거야. 졸업반 말에. 일단은 시니어 이어를 좀 체크하세요. 시니어 이어를 좀 체크하십니다. 그 다음이요. 그 다음, the difference is between the students. 그 학생들 사이의 차이점들은 이렇게 되어있지. 그 학생들 좀 체크하세요. The students. 체크했나요? 첫 번째 힌트가 senior year입니다. 야, 4학년 졸업할 때쯤이에요. 마지막 결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앞서서 얘기해줘야 된다고. 3학년, 2학년, 1학년 입학할 때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졸업할 때쯤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학생들 사이의 차이는 그랬잖아. 그 학생들 차이. 했냐? 그 학생들의 차이가 두 번째야. 어떤 학생들인데? 등장할 때, 입학할 때 했던 그 아이들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4학년이 됐을 때 그 차이는 are likely to, be likely to, 범하기 쉽습니다. 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o be much greater,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than 뭐다도 they were originally, 그들이 원래 그런 것보다. 원래 그랬던 것이 앞에 나와야 돼. 그래서 문장을 보고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야 되냐 따질 때는 그 주어진 문장에서 힌트를 최대한 끄집어내야 됩니다. 됐나요? 4학년 졸업반이란 너무 왜 내 얼굴 쳐다봐. 네가 만드신 게? 아씨 죽여버린다. 야, 내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아니고 벌써 몇 년째 보고 있는데 씨. 그만 좀 쳐다봐. 알았지? 내 얼굴 쳐. 아니야. 죽여버릴까? 생각해보니까 씨. 자, 하여튼 주어진 문장에서 4학년 말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네들이 그 전에 했었던 것들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그 학생들의 사이의 차이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전에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었는지 알아봐야 되고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원래 그랬던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다 라고 나왔으니까 처음에 차이점이 뭐였을까 이 생각해야 돼. 됐어?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자, 책 한번 보세요. 글 되게 괜찮아요. 글이 어렵지도 않은데요. 상황과 사람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처음부터 봅시다. 일단 just as를 좀 체크해보세요. just as. just as는 접속사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just as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요. 큰마 나오고 주어 동사가 또 나오는데 아니 큰마를 여기다 찍으면 안 돼요. 큰마를 앞에 주어 동사에다 찍었어요. 저스트 에즈는 접속사로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로서 마치 뭐뭐인 것 같이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석합니다. 알았죠? 마치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주어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근데 잘 봐야 돼. 마치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주어는 동사라고 그랬으면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앞에 거 주어 동사야? 뒤에 거 주어 동사야? 뒤에 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알았지? 앞에 거는 그럼 뭔데? 비유입니다. 비유 혹은 예시를 나타내는 거야.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주어 동사입니다.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치 돼지가 밥을 먹는 것처럼 선생님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내가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라고? 선생님이 밥 먹는다는 얘기하고 싶어.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거. 됐냐? 그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됐지? 그러면 여기까지 딱 봤을 때. Just as, 마치 뭐인 것처럼 People, 사람들이 do stand idly by 이렇게 돼 있는데 idly는 수수방관하다, 게으르게 머마하다 이런 뜻 갖고 있어. 사람들이 수수방관하여 and 수수방관해서 내버려두지 않는 것처럼 그냥 냅두지 않는 것처럼 and 이거 le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stand랑 병렬이 아닙니다. 알았지? not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알았죠? let's, random situation
무작위적인 상황들이 happen 그들에게 일어나도록 상황들이 내버려두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부터라고 그랬어. Social situation 사회적 상황도 do not let 아 미안합니다 이거 병렬이네요 잘한 거 아니에요. 사회적인 상황들도 do not let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enter them 데미 가리키는 건 뭔데? 사회적인 상황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상황들도 사람들 모두가 그 사회적 상황 안에 들도록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한 문장인 것 같아. 주제문인 것 같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맨 처음에 딱 읽었을 때. 사람이 무작위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이러는 것처럼 상황들도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 일단 중요한 말은 사람과 상황인 것 같아. 됐냐? 근데 그 뒤에 글을 한번 봅시다. 일단은 이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니까. The choice between West Point and Berkeley 그랬어. 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상황과 사람이었잖아. 그치? 그런데 상황과 사람에 대한 말은 싹 다 사라지고 지금 뭐가 나왔냐면 웨스트포인트는 알아더라. 육군사관학교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미국 육사야. 앤디가 버클리는 버클리 대학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너네 버클리 대학 들어봤니? 버클리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학 중에 하나야. 명문대입니다. 알았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육사 들어가는 거 신기 어렵냐? 졸라 어려워. 알았어? 아, 이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뭐인 것 같다? 예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치? 위에 있는 거를 읽었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그럼 예시 보고 찾아야지. 육사와 버클리 사이의 선택은 is only available. 오로지 가능합니다. To students, 학생들에게만 가능한데 나 육사 갈 거야. 나 버클리 대학 갈 거야. 라는 것. 여러분한테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 서울대 갈 거야. 나 육사 입학할 거야. 경찰대 갈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것은 어떤 학생들에만 오로지 가능하냐면 who performed well. 잘했던 애들입니다. In high school. 고등학교 때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성적 좋은 애들만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버클리 대학 서울대 가는 거 됐어? 내가 경찰대 가는 거 됐냐? 잘했던 애들한테만 and the on college entrance exam 그리고 또 어디에서 잘했던 애? 대학 입학시험에서요. 위에 거랑 연결해 보세요. 이건 예시고 위에 있는 게 주제인 것 같아요. 됐나요? 상황이 뭔데요? 사람이요. 상황과 사람이 뭘 나타내는 줄 알아야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있잖아. 아까 위에서 뭐였었어? 상황도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육사나 경찰대가 모든 애들이 다 들어오도록 나 8등급인데 그래 너 들어와도 돼 이거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됐나요? 같은 내용인지 알겠어요. 예시인 줄 알았어. 됐어? 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벌어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처럼 상황도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 내용 이해할 것 같아. 그치? 아니 서울대가 111 받지 888을 받지는 않잖아. 그치? 상황도 사람들을 가려서 받더라. 그 다음 For many situations, 많은 상황들 경우에 있어서 A person, 사람들은 needs, 필요로 합니다. Certain characteristics to enter, 들어가기 위해서 특정한 특성들이 필요로 합니다. 서울대 가려면 111 맞아야 되는데 다른 애들 밟아야 되는데 그냥 공부 0.1%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됐나요? 상황이 사람들, 그러한 상황 같은 경우에서 특성한 사람들의 특정한 특성을 필요로 한다고요. The high school freshman, 1학년 나왔네요. 신입생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얘기하는 건데 Who is taller than average? 평균보다도 더 키가 큰 1학년 신입생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은 Maybe recruited 뭐 뽑혀질지도 모릅니다. Recruit가 모집하다 해주시잖아. 그치? 모집되어질지도 모릅니다. For 어디에? Basketball training 농구 훈련을 위해서 너 키 크네? 우리 농구팀인데 들어와봐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특정한 상황 농구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뭐? 키 큰 사람 됐어? 다음이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요. Where's 반면에 a friend, 친구인데요. Who is better than average? 평균보다 좀 더 잘하는 한 친구는 and mathematics and science, 수학과 과학이 있어서요. 이런 애들은 maybe recruited, 모집되어질지도 모릅니다. For honors classes. Honors classes는 우등반이야. 우리 우등반, 열등반 이런 거 들어왔지. 그지? 선행반, 잘하는 애들 있잖아. 그죠? 그런데 뽑힐지도 모릅니다. 그냥 상황, 사람, 어떤 상황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도 그 상황에 맞게끔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됐어? 자, 우리 여기서부터 긴장해야 돼. 왜? 1학년이잖아. 우리 아까 주어진 글은 뭐였는데? 졸업할 때였었어. 됐냐? 긴장해야 돼. 그 다음 문장이 이 문장이랑 이어지는지 봐야죠. And 그리고 small initial differences. 작은, 처음의 차이들. Between people.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처음의 작은 차이는 may get even larger. 훨씬 더 커질지도 모릅니다. As a situation, 상황이요.
Such as 뭐와 같은 basketball training session. 야, 내가 농구는 잘할 줄 몰라. 근데 키가 커. 농구부에 들어와? 들어갔어. 들어가면 뭐하는데? 훈련하는 거 아니야. 맨 처음에는 또 다른 애들이랑 내 친구들이랑 똑같이 농구를 잘할 줄 몰랐거든. 근데 가서 지속적으로 키 크다는 이유로 뽑혀가지고 계속해서 훈련했어. 그럼 나중에 졸업할 때쯤에 어떻게 될까? 농구를 아예 농구클럽에 동아리에 들어가지 않았던 애들보다 농구를 훨씬 더 잘하겠죠. 됐나요? 맨 처음엔 작은 차이였다고. 단지 키가 크다는 이유. 근데 지속적으로 그 상황에 있어서 훨씬 더 차이는 커지게 됩니다. 뭐와 같이 농구 훈련 기간 그리고 우수반에 들어갔습니다. 됐나요? 우수반에 들어가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실력 차이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농구를 안 하던 애가 키가 크다는 그 작은 차이 때문에 농구 클럽에 들어갔는데 얘는 졸업할 때쯤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평균 애들하고 차이는 훨씬 더 커지는 거지. 농구를 훨씬 더 잘하게 된다. 됐나요? 이거 saturate them 그랬는데 이 단어 꼭 알아두세요. 원래 이거 saturate가 과장하다의 뜻이죠. 그죠? 과장하게 만들다, 과하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들을 더 과대하게 만듭니다. 그것들이 뭔데? 처음에 작은 차이들이다. 처음에 작은 차이지만 서로 한 애는 그 키가 단순히 크다라는 이유만으로 농구를 계속해서 훈련하게 되니까 졸업할 때쯤엔 어떻게 된다고요? 농구 차이가 훨씬 더 실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됐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알겠냐? 이 문장 다음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훨씬 커지게 돼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데 at the end, 끝날 때쯤에 그들이 졸업하기 할 때 그 끝날 때쯤에 좀 가봐요. The differences, 그 차이는 between the students, 학생들 사이 그 차이는 are likely to 뭐하게 된다?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Then 뭐라도 they were originally, 그들이 원래 그랬던 것보다 돼요. 맨 처음에 뭐? 농구 실력은 비슷했지만 키 차이밖에 없었잖아. 그런데 4년 동안 농구팀에서 농구하게 되면 실력 차이는 훨씬 더 커진다. 그냥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다음에 다음 문장이랑도 연결되는 거 봐야지. Thus, 따라서 Thus는 내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이라고 얘기했었죠. 여기까지 차이가 더 커집니다 라는 말 나오고 맨 마지막 더스가 나왔으니까 원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올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는 글이 되는 거지. 그지? 연결되는 거 딱 괜찮네. Situation and person. 상황과 사람은 상황 간의 shape, 형성하고 선택합니다. 서로를요. 상황이 선택하는 경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았지? 그렇게 되는 거고 in a continuous cycle. 계속해서 돌고 있는 시간 속에서. 됐어? 그래서 답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알았죠? 여기까지 딱 끝나면서 모든 예시가 끝나는 거고 마지막에 주제문의 지진술이 한 번 더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처음과 마지막 양발식 구조예요. 됐나요? 이런 지문들은 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빈칸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요. 맨 위를 뚫어버리거나 맨 아래를 뚫어버리거나. 알았냐? 상황과 사람의 상호작용입니다. 흔히 차이를 더 크게 만든다. 되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요? 5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넘어가 봅시다. 8번 넘어봅시다. 8번 답은요. 4번이 답이었고요. 4번 거기 주어진 문장 한번 볼까요? Perhaps 아마도 데이 동그라미예요. 일단 데이가 누굴 가리키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들은 try to disguise 변장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The metal, 거기 밑줄 쳐봐. The metallic taste. 그 금속성의 맛을 감추려고, 변장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얘들아, 더에 동그라미 쳐놔. 더에다 동그라미 쳐봐. 그 금속성 맛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금속성의 맛이라는 단어가 먼저 앞에 나와서야 돼. 이해되냐? 그 다음에 이 질문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금속성의 맛, 이게 가장 큰 힌트야. With strong herbs and spices, 강한 허브와 향신료를 가지고 그 금속성 맛을 감추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Or 또는 press 아마도 their sense of taste, they 누군지 제일 궁금하네. 그들의 맛에 대한 그들의 감각은 was so 삼각형하시고 뒤에 대삼각형하시고 so 대꿈입니다. 너무나 뭐뭐해서 그래서 주어는 동사합니다. 그들의 미각 맛에 대한 감각은 너무나 poor 형편없어서 due to 뭐 때문에 red poisoning 때문에 lead가 아니라 red라고 발음하고 명사로 쓰이면 납입니다. red poisoning 하면 납중독이죠. 그죠? 그들의 납중독 때문에 음식 미각에 대한 맛이 너무나 거지 같아서 형편없어서 그래서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
that they could taste anything. 뭔가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초보장사에 썼습니다. Make, 만드는 것이었다. Incredibly,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highly, 강한 flavored 맛이 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됐나요? 힌트는 첫 번째요. 데이 누구냐? 두 번째, 금속성의 맛이 언급되고 나서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 됐냐? 더 때문에 그래. 관사요. 정관사. 정관사가 뭔데? 정해져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게 정관사잖아. 그지? 그러면 금속성의 맛이라는 거 어딘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이거 다음에도 아랫지 문장 연결되는 것도 같이 확인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됐나요?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무슨 내용인지. 야, 니네 대진고등학교 나온 애들 나랑 옛날에 내신 대비했을 때 토마토 기원했었던 거 기억나냐? 음식 이동했던 거. 토마토. 토마토 어디에서 유래했다, 어디에서 가져왔다, 이런 거. 맨 처음에 토마토 갖고 왔을 때 사람들이 안 먹었다, 악마의 식물이라고 그랬었다. 그거 기억나냐? 그거 기억나? 비상훈에 나왔던 거? 그래서 사람들이 토마토는 첫 번째 안 먹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었어? 악마의 식물처럼 똑같이 생겨가지고 안 먹었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뭐였는데? 토마토는 산성이 강해가지고 납으로 된 그릇을 녹이는 바람에 사람들 납중독 일으켰다는 걸 봤던 거 기억나니? 내가 얘기하니까 기억나지? 니네 놀고 오늘 자주 웃는다. 왜 그러냐? 오늘 즐거운 일 있었니? 여기 봐봐. 로마인들의 납중독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봐봅시다. 아, 이거 7번을 왜 펴? 8번이요. 로마인이 강한 향신료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처음부터 봅시다. The Romans, 로마 사람들은요. 아, 데이가 누군지 알겠네요. 로마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로마 사람들은 뉴스를 사용했습니다. 많은, 하얀이. 졸라. 하일리는 베리에티션이라고 해서 높게라고 해석 좀 하지 마. 알았죠? 매우 강한 맛이 나는 허브와 스파이스, 향신료를 사용했습니다. Anyway, it seems that. 그리고 그건 뭐뭐인 것 같았었습니다. They liked their food. 그들의 음식을 원한 것으로. To have, 어떤 음식이요? Have a highly complex and strong taste. 매우 복잡하고 강한 맛을 갖고 있는 그들의 음식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왜 그랬을까? 왜 로마 사람들은 강한 허브, 강한 향신료를 사용해가지고 음식을 먹었을까요? 됐나요? 자, 도입이 나왔고요. 그 다음이요. 이유들이 나오네요. 그죠? 이 글은 로마 사람들이 강한 맛, 강한 향신료를 음식에 사용한 이유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 for this, 이렇게 한 것. 이렇게 한 게 뭔데? 바로 이 문장을 받는 말이지. 그치? 그들의 음식에다가 강한 허브, 강한 향신료를 넣어가지고 음식을 좋아했던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might involve,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But 하지만 not overcome, 극복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뭐를요? Food safety issue. 아, 얘네들은 식품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게 처먹었다는 거예요. 됐냐? 그런데 이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먹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식품 안전 문제를 극복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 됐어? 이것만 봐서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야지. 그지? 식품 안전 문제 때문에 존나 강하게 좀 먹었다? 졸라 맵게 먹었다? 졸라 짜게 먹었다? 이거 볼까? 자, The Romans, 로마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네. Use the lead. 뭐를 사용했다고요? 납을 사용했습니다. To line, 갖다 붙이는데. Many of their cooking, 많은 그들의 용기, 요리 도구요. And the storage vessels, 저장 용기. 그들의 요리 도구와 저장 용기의 안쪽 면을 붙이는 데 있어서 납을 사용했습니다. 납땜한 거야. 안 떨어지도록. 됐냐? A lot of their food. 그들의 많은 음식은 근데 was quite acid. 너무나 산성이었었어. 산은 녹이는 거 알지? 그치? 부시시킨다고. And therefore, 그래서 dissolve. dissolve라는 단어 용해시키다의 뜻입니다. 녹이다의 뜻이에요. 그 납을 녹여버렸습니다. 녹여서 어떻게 되는데요? 음식하고 같이 처먹게 되는 거예요. 납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It is clear that it은 가짜죠. 데니아가 진짜죠. 근데 분명했대요. From study the Romans once. 내용 계속 이어지니까 어디 들어갈 게 없는 것 같고. 로마 사람들의 뼈에 관한 연구를 보면 명확하대. 뭐가? 데이 그들은 헤드 갖고 있더라. High body burden. 아주 높은 신체 짐. 부담. Of red. 납의 부담. 납의 축적을 가지고 있더라. 데니아 진짜로 로마인들 뼈 조사해보니까 씨발 다 납중독이야. 알았지? And we need, 정말로, many of them, 걔네들 대다수는 must have been suffering, 고통을 당했으면 틀림없습니다. From chronic, 만성적인 lead poison, 납중독이요. 됐나요? 내용 여기까지 보는데요. 우리 조금 봐둬야 될 게, 이따가 질문이 똑같은 거 나오겠지만, 여기 봐봐. And, indeed는 무사히가 필요 없고 빼버리고, and many of them이잖아. 그지? 대명을 키우는 건 누군데? 로마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기 잘 들어. 이거 and 주어주고, then 주어주고, then 자리에다가 whom 써도 된다라는 거 알아둬야 돼요. 어? 이거 기억나냐?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서. 관계 대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 있지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 그냥 접속사의 역할, and, them, 대명사, 이거 역할. 두 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 훔을 여기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봐요. and, many of them인데 them이라는 키는 로마인들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이거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고? and 지워주고 them 지워주고 many 앞에 콤마만 살짝 찍고 many of whom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냥 근데 안 되는 건 뭐라고? and many of whom 쓰면 안 된다고. 왜? 얘도 접속사고 얘도 접속사라고. 접속사 두 개 있으면 안 된다고요. 기억나나요? 이거 설명해 줬어요 예전에. 어법 시험지 이거 조심하라고. 그냥 그 다음 뭐도 안 된다고? 콤마 many of them 써도 안 된다고. 왜? 접속사 없잖아. 콤마는 접속사 역할을 할 수가 없어. 이해됐어? 그래서 이 두 개 안 되고 요렇게 요거 두 개만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세요. 어법 문제. 됐나요? 이거 주의해. 알았죠? 저기다가 또 똑같은 질문 나올 거야. 자, 그 다음 여기요. must 나왔는데요. must have pp요. 뭐뭐였음에 틀림없다야. 과거에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내가 어법 잘 얘기 안 해줬는데 조동사 나오고 조동사에 have pp가 붙게 되면 무조건 뭐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 과거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했었어. 그냥 머스트 자체는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 그런데 뒤에 have pp가 붙게 되면 뭐라고? 뭐라고? 과거 사실에 대해서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뜻이야. 이해되니? 그 다음 여기 suffer lineage 내신 준비였다면 이거 설명 다 해줬을 텐데 얘들아 suffer는 자동사라는 거 알아둬야 돼. 내가 아까 해석을 할 때 그들 중 대다수는 대다수 그들은 고통을 당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했었잖아. 수동 됐으면 안 돼. 얘 자동사야. 알았니?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suffer from 이렇게 외우라고. 수동 때 불가해요. 알았죠? 아니 내가 자동사라고 얘기하면 수동 때 못 쓴다라고 이해하라고. 알았냐? 그래서 걔네들은 만성적인 납중독으로 고통 당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됐나요? 한국, 야 시험지 나오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잖아. 어법 시험지에서. 첫 번째, 한국말에 없는 거. 한국말에 없는 거 대표적인 게 뭔데? 현재완료잖아. 우리나라 말에는 현재완료 시제 없어. 됐어? 그래서 현재완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두 번째는 뭔데? 한국말하고 헷갈리는 거. 그냥 우리 해석은 수동 틀어야 되는데 이건 수동 때 불가능하다. 됐나요? 그런 것들 조심하세요. 그 다음 아래요. One of the symptoms of red poisoning. 납 중독의 증상들 중에 하나는 is altered, 변해지는 겁니다. 뭐? 맛이 변해져. 그리고 often with a metallicist. 야, 씨, 여기 나오네. 여기 어 보이냐? 처음에 등장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뒤에는 더가 나와야 되는 거야. 알았죠? 금속석의 맛을 가진 맛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 입안에서. 음식을 안 먹는데 입안에서 뭐? 계속 금속 맛이다. 납중독이 되거든요. 됐냐? 그래서 이 지문 다음에 나와야 된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위에 거랑 연결되는 건 봤습니다. 우리 주어진 단어 여기다 집어넣고요. 아래 거랑 연결되는지도 봐야 되겠네요. 자, 주어진 문장. 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의 답이었었고. 아마도 그들은 노력했을 거야. 가리려고요. Disguise가 변장하다 이 뜻이야. 알았죠? The metallicist. 네, 보이지? 그 쇠맛이요. 금속성의 맛을 가리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왜? 입에서 계속 금속맛이 나니까. With strong herbs. 그리고 음식 먹을 때마다 금속맛이 나. 씨발, 그 음식의 맛이 나는 게 아니다. 알았지? 그래서 with 뭘 가지고 강한 허브와 향신료를 가지고 그 금속의 맛을 가리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또는 아마도 their sense of taste. 그들의 미각은 너무나 소우대꿈은 너무나 거지 같아서 형편없어서 뭐 때문에? 납중독 때문에. 그래서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은 that, 어떤 유일한 방법? They could taste anything. 어떠한 것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was, 바로 뭐밖에 없었다? 그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졸라 많이 강한 맛이 나게끔 만든 것 뿐이었습니다. 됐냐? 그래야 맛을 느낄 수 있다. 담백하게, 아주 연하게 먹으면 무슨 맛만 나? 쇠맛 맛나. 알았냐? 그러니까 음식 맛을 느끼려면 향신료 이빨이. 됐냐? 맵고짜게 그 수밖에 없었다고. 자, 여기에 집어넣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내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 아랫거랑도 연결되는지 보라고 그랬어. Their desire, 그들의 욕망 for highly spiced food, 향신료가 졸라 많이 들어간 음식에 대한 그들의 욕구 for whatever reason,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욕구는 had a good knock on effect입니다. 좋은 연쇄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 했던 이유 나왔는데 우리 앞에서 다시 보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 여기요. 이 문장인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관련이 있을 수 있어. 음식 안전 문제. 하지만 극복이 안 됩니다. 순하게 먹고 싶어도 금속 맛이 나니까 극복이 안 돼. 그래서 짜고 맵게 먹을 수밖에 없어. 됐어? 근데 식품 안전 문제와 관련이 있다. 식품 안전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게 그 다음 글이었어. 알았지? 다시 가보자. 그들의 그렇게 강하게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을 먹고자 하는 그들의 욕구는 이유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식품 안전 문제니까 좋은 knock on effect를 가져왔습니다. 얘들아, knock on effect는 알아도 연쇄 효과 혹은 도미노 효과라고 이거. 니네 도미노 뭔지 알지? 어렸을 때 그걸 많이 안 해봤니? 나 어렸을 때 많이 해봤는데 나무 쪽을 쫙 세워놓고 앞에 거 톡 치면 쫙 떨어지는 거 있잖아. 그게 도미노 효과지, 그치? 굿, 좋은, 낙, 언, 딱 떨어뜨려서 뒤에 싹 다 나오는 그 다 쓰러져 버리는 그 효과. 그래서 낙, 언, 이펙트는 연쇄 효과, 도미노 효과. 이 뜻이야. 자, 좋은 효과 뭔데요? 그러면 그렇게 강하게 먹은 거예요? Many herbs, 많은 허브들과 향신료는요 포함하고 있습니다. 뭘요? Antibacterial chemicals를 포함하고 있다. 안티라는 단어는 반대하다는 뜻이 말지, 안티펜. 그래서 한문으로 따지면 항이란 뜻이야. 항이요. 됐어요? 항암 치료 들어봤잖아. 암을 없애는 거야. 알았지? 암을 반대하는 치료라고. 안티박테리아는 항균, 케미컬스,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았다는 거 얘기하는 거야. 강하게 본 게. And so, 그래서 their inclusion, 그것들의 포함 at high concentration. 이거 단어 좀 알아보고. concentration이 농축이라는 뜻이 있어. 우리 집중하다의 뜻이 있잖아. 뭔가에 집중하는 거 꽉꽉꽉 이렇게 쟁인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고농축, 밀집돼 있는 거,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거. 그냥 고농도로 그것들을 포함하는 것, 로마 음식에 그것은 아마도 리듀스드 줄었을 겁니다. 판테선 레버스, 이 단어 잘 나오네. 물론 주어집니다. 알았죠? 우리 앞에 질문에서도 봤었는데 이 단어 나왔어서 병원근의 수치를 줄였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금속맛 때문에 강하게 처먹었어야 되는 거. 근데 이거 뭐? 이것 때문에 뭐야? 병원균을 다 죽여서 향신료가 건강상에도 이점이 있었다. 됐나요? 그리고 글 끝났네요. 연결되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 4번이 답했습니다. 됐습니까? 아, 문장 띄워놓기는 여기까지요. 15강으로 넘어가 봅시다. 15강 1번 나옵시다. 15강은 요약문이잖아요. 얘들아, 이번에 요약문 다 맞췄냐? 틀렸냐? 요약문을 왜 틀렸냐? 시계가. 죽여버릴까? 틀릴 수도 있죠. 개기는 거지. 다음부터 맞춰보겠습니다. 아니라 틀릴 수도 있죠. 시대. 내가 틀렸는데 너 어쩌려고 이 얘기한 거야, 지금? 자, 1번 갑시다. 요약해보자 하는데 얘들아 요약문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그랬지? 요약문부터 먼저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요약문부터 먼저 보러 가는데요. 일단 얘들아 요약문 문제 풀 때 아래 1번부터 5번까지 단어 모르면 반성해야 된다. 알았냐? 기초이들이야. 알았지? 자 1번부터 보자. Vitality. 우리 vital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그죠? Vitality. 활력이라는 뜻입니다. 활력. Vital이라는 단어는 생명의 필수적인이라는 뜻이야. 알았지? 그래서 활력. 체인지는 변화. Mobility, mobility가 뭐야? 이동성 얘기하는 거지, 그지? 이동성, 뭐 이동 가능성 이런 뜻이죠.
Can you? 그 다음 decrease는 감소하다. 그 다음 adaptability, adaptable, adapt, adapt, 적응하다. 그냥 adaptability, ability가 들어왔으니까 적응 가능성이네. 됐어? 다음 올라서고 알아두고 decrease는 똑같고 cooperation, 협력이죠. CEO가 들어오면 트위데이트라고 했잖아. 같이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협력, 협동이지. increase는 증가시키다고. 그 다음 reproduction 하면 뭐요? 이 reproduction은 프로듀스가 생산하다의 뜻이잖아. 다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뭔데? 번식이야. 재생산이라는 물론 뜻도 있지만 야, 인간이 나를 재생산하는 건 뭔데? 번식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번식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되냐? 증가시키라고. 근데 딱 봐봐. A번, B번을 뚫어져 쳐다봤어. A번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 되냐? 근데 B번을 딱 봤더니 2번하고 3번이 뒤가 똑같고 4번이 5번이 뒤가 똑같아. 1번만 달라. 됐어? 1번은 답이 아닐 것 같아. 되냐? 되냐? 그래서 이거 중에 고르는 거야. 김윤아 자냐? 김윤아 자냐? 침 닦아 이 새끼야. 확실. 졸지 마. 아니 졸리면 뭐하러 왔어. 집에 와서 편하게 자. 집에 와서 편하게 자겠다고? 죽여버린다 정말. 고3이 어디 자면 돼. 고3은 인간 아니야 이 새끼야. 아니야. 답은 2번인데요. 우리 요약문부터 먼저 봅시다. 요약문 한번 보세요. 해석 잘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주제니까 잘 읽어야 돼. When a species, 어떤 종이 habitable space, 어떤 종이 서식 가능한 공간, 어떤 종이 서식 가능한 공간이 is shifted, 이동되어질 때 내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 됐어? 그런데 그 공간인데 그 공간이 이동될 때 under 어떤 상황 하에서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기후변화의 영향 하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돼. 됐냐? 나 여기서 못 살아. 됐니? 그래서 옮겨야 될 때 Survival. 생존은 depends on 달려있습니다. 빈칸에 달려있다. 됐냐? 이동 가능성에 달려있냐? 적응 가능성에 달려있냐? 협력에 달려있냐? 번식에 달려있냐? 일단 1번은 답 아닌 것 같다고 했잖아. 그치? 달려있습니다. Of the species. 그 종의 빈칸에 달려있습니다. And with the availability of routes to new areas,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 길의 이용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달려 있대. 그냥 첫 번째 그 종이 그 새로운 환경으로 내가 갈 수 있냐 없냐. 됐어? 그다음 내가 거기로 가는 데 있어서 길이 제대로 뚫렸냐 안 뚫렸냐. 흔히 이거 두 가지에 달려 있다. 근데 그다음 봐봐. The letter of which 보이냐? 보여? 위치에다 동그라미 쳐봐. 어퍼슈가 많지만 The letter가 후자란 뜻이지. 후자는 뭔데? 우리 앞에 있어서 end 다음에 나와있는 새로운 길로 가는 길의 이용 가능성이라는 거잖아. 그지? 아니 내가 나 따뜻해져갖고 씨발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어. 나 추운 데로 가야 돼. 그럼 북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길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길을 내가 이용 못하면 못 가면 다 뒤지는 거야. 알았냐?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 후자 The letter 다음에 of 위치 보이냐? 위치 보여? 아까 얘기했던 문법이잖아. 그지? 앞에 접속사 지워주고 여기 있던 대명사 지워주고 위치 갖다 쓴 거라고. 됐어? 컴마 그래서 the letter of 위치야. 원래 문장은 뭐였을까? and the letter of them 그런 거야. 원래 그 문장이었다고. 이해되냐? and the letter of them이었는데 and 지워주고 them 지워주고 가리키는 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였으니까 사물이니까 위치 갖다 써버린 거예요. 알았지? 이거 문법으로 뭐 and the letter of them 써도 된다고요. 됐나요? 그것들 중에 후자 즉 새로운 영역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 경로의 이용 가능성 이것은 빈칸합니다. 빈칸하게 됩니다. where 어떤 장소 habitat 서식지가 become too fragmented 너무나 단편화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후자는 빈칸하게 됩니다. 됐냐 여기까지? 됐어? 야, 뒤에 있는 건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뒤에 있는 건? 지문 안 읽었어도? 내가 사는 지역이 프래그먼티드 될 때 단편화되어 있는 거야. 단편화되어 있는 건 여러 지역에 가서 내가 아무데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정되어 있다는 뜻이야. 조각조각으로. 그럼 어떻게요? 후자 같은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단편화되어 있으면 줄어들겠죠. 선생님이 여기까지 보고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라고 생각했어. 됐어? 그래서 찾으러 간 게 이동이냐, 모빌리티냐, 아니면 어댑터빌리티, 적응 가능성이냐. 이거 두 가지만 찾으면 돼요. 그냥
두 개 중에 다쳐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한번 가봅시다. 보기 들어보세요. 이거 위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대충 연상되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나올 거고, 나 여기 따뜻해서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딴 데로 옮겨야 되겠구나. 한 동물이요, 한 종이요. 그 얘기 나올 거라고요. 외함을 읽으면 위에 무슨 글이 써 있는지 대충 가능할 수 있다고. 드디어 처음부터 가보자. 펄스 아마도 정말 여기서부터 아닌데? 이 다음 주인가? 이거 끝났지 참. 미안. 반복해야 돼. 자, 기후변화로 인한 종의 서식지 변화. 그러네요. 예상한 거랑 맞네요. The effects, 영향 of climate change, 기후변화 on animals and plants, 식물과 동물들 interact with, 상호작용합니다. Habitat loss and fragmentation. 단편화가 여기 나와 있네. 서식지의 상실 및 단편화에 상호작용을 합니다. 됐냐? 그 다음. This is because 내가 나하고 내 시대 친구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This is because하고 This is why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얘기했었지. This is why, that's why는 그래서라고 해석하고 This is because, that's because는 뭐?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Main effect of climate change. 기후변화의 주된 영향은 is to shift the area. 그 지역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소로 바꾸는 건데 any one species, 어떠한 종이 can live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내가 영하 5도에서 살아야 돼. 나는 사는 놈이야, 영하 5도에서. 근데 지구가 따뜻해져서 온난화 돼서 더워졌다고. 그럼 어디? 위로 가야 될 거야. 극지방으로 가야 된다고. 북극으로 가나 남극으로 가나. 아니면 내가 산에 살았어. 산에 살면 위로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가 산에 살면 위로 올라가야 돼, 아래로 내려가야 돼? 내가 산에 중턱에 살던 놈이라면 위로 올라가야지. 위가 더 춥잖아. 그치? 위로 올라가야 돼. In a warming world, 온난화되고 있는 세계에 있어서 This habitable space, 이러한 서식 가능한 공간은 moves, 이동합니다. 이달 나오면 항상 5월 천사라고 그랬어요. A, B 둘 중에 하나입니다. 됐어? 이러한 서식 가능한 공간에 이동하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로 이동하게 된다. Forwards, 여기 나왔네. 폴이란 단어는 극 얘기한 거잖아. 극. 그냥 North Pole은 북극이잖아. South Pole은 남극이고. 그 다음 단어에 world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내가 뭘 나타낸다고 그랬어? 방향을 나타낸다고 그랬지. Onward 하면 위로, Downward 하면 아래로, Forward 하면 앞으로, Backward 하면 뒤로라고 그랬지. 그냥 극쪽으로야. 남극, 북극 얘기하는 거야. 추운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지구가 따뜻했습니다. Across landscape, 풍경을 넘어서요. To the oblivion, north or south. 북극이나 남극 얘기하고. 추운 데로 가야죠. 이렇게 가거나, urban elevation,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with species living higher up mountains, 더 높은 산에서 사는 종들은, than ever before,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디려?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가야 된다고. 근데 위가 더 추우니까. 됐어? 자, 그 다음요. This happens. 이것은 발생하게 됩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area, 지역인데 어떤 지역에서, the mean, 야, 이 단어 좀 줘봐. 여러분한테 mean이 뭐야? 그러면, 민족, 여기서 먼저. 일단 첫 번째. mean은 여러분들한테 뜻으로 오면 무조건 뭐예요? 의미하다 말이죠. 그치? 여기. mean은 뒤에 특정성도 많이 줘도 아니 둘 다 야 내가 이렇게 했으면 씨발 두 개 다 오는 거 아니야. 힌트를 줬는데도 몰라 씨. 두 개 온다고 두 개 다 온다고 됐어? 초보정사도 오고 ing도 오는데 이거 구별해야 된다고 뜻이 다르다고 말하냐? mean은 니네 무슨 의미라고 했다고? 의미하다 했을 사람 있잖아. 그럴 때 ing만 이게 의미하다. 초보정사가 오면 또 뭐라고? 의도하다 했지. 이정치마 의도하다야. 됐어? 이거 동사일 때. 동사일 때 여기까지. 근데 여기 봐봐. mean 앞에 더가 있고 뒤에 명사가 있어. 그럼 mean은 뭐로 쓰였어? 형용사로 쓰였지. 그치? mean 형용사로도 잘 나오니까 꼭 알아야 돼. mean은 형용사에 쓰일 때는 이거 그지 같은 뜻이야. 심술부진. 어때?
한종이 같은 이런 뜻이야. 알았지? 심술구 좀 못해. 인색한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하나 더요. 이뜻 말고 하나 또 알아봐야 돼. 보통의 평균의 라는 뜻을 알아야 돼. 여기서 이 뜻으로 쓰였어. 평균은 뭐야? 알았죠? 평균의. 그냥. 그리고 민이 명사로 쓰이면 평균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 평균. 그냥 여기까지 딱 갖고. 민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지. 민스는 뜻 뭐지? 민스. 수단. 방법. 그 다음 무슨 뜻도 알아들어 그랬지? 재산이란 뜻도 알아들어. 야, 이거 여기서도 다 기출이야. 알았어. 수능에 나왔던 것들이야. 그러니까 꼭 알고. 여기선 평균이란 뜻. 그냥 다시요. 이거는 발생하게 되는데 그 지역의 평균 온도가 15도, 평균 15도인 지역이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In these directions, 이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에서 지구 온난화 상황에서. 그냥 B는 평균이라는 뜻. Survival, 생존은 then 그래서 depends on 달려 있습니다. 어? 아까 15 유형문 봤던 거랑 거의 비슷한 질문 나오려고 하는데. 그지? 생존은 달려있습니다. Where a particular species, 특정한 종이 can move, 이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됐어? 추운 쪽으로 가야 돼. 그런데 나 못 가. 그럼 어떻게 해? 열죠. 됐냐? 갈 수 있는지 없느냐? 이동할 수 있는지 없느냐? And 그리고 if so,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뭐, 나 거기 갈 수 있어. 산에 올라갈 수 있고 나 극지방까지 이동할 수 있어. 됐어? 그럴 수 있다면 whether 뭐인지 아닌지에 따라 또 달려 있습니다. There's a suitable pathway. 적당한 길이 있냐 없냐. 가는 길이 있냐 없냐. 나는 움직일 수 있는데 씨가 길이 없으면 못 가는 거야. 알았죠? 길이 있냐 없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때? 아까 우리 봤던 거랑 비슷하네. 그지? 여태까지 봤는데 아까 두 개 남았다 그랬지. Mobility, 이동 가능성. 두 번째, adaptability, 적응 가능성. 답은 뭐야? 2번이라고. 이동할 수 있느냐 없냐. 됐냐? 어렵지 않아. 됐어? 항상 유형문 풀 때는 유형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겹쳐서 가시라고 해요. 알았죠? 똑같은 말 써 있습니다. For the movements to happen. 그 이동이 발생하는가? 그 적당한 길, 알맞은 길이 있냐 없냐에 달려있습니다. 아니 갈 수 있으면 뭐해? 씨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Neither. Neither 나오네. 얘들아. Neither는 not either 합친 말이야. 둘 다 아니다. 알았죠? Neither of these things, 이러한 것 둘도 can be assumed. 추정되어질 수 없습니다. 가정되어질 수 없습니다. Assume이란 단어. 1번, assume이요. 추정하다. 이것도 기출만 얘기해줍니다. 어떤 책임 같은 거를 떠맡다의 뜻이요. 떠맡다의 뜻. 그다음 세 번째 이것도 뭐뭐 인체하다 가장하다 pretend의 뜻 세 가지 뜻 동시에 알아두시고 어떠한 것도 그렇게 쉽게 추정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시 될 수는 없습니다. And 그리고 where habitats 서식지가 became 어이 또 나네 그렇게 단편화된 지역에서서는 당연시 되어질 수 없습니다. 단편화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나 이 지역밖에 못 살아. 알았지? 했어? 그럼 어떻게 해? 못 가면? 갈 수 없으면? 뒤집어지. 그냥. A suitable pathway. 적합한 통로는 For origins to move. 그 유기체가 이동할 to other areas.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적당한 길들은 becomes. 됩니다.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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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인 이용 가능성이 어떻게 됩니다? 덜 하게 됩니다. 뭐? 아까 우리 B의 답으로 봤던 decrease. 됐나요? 이게 decrease를 나타내는 말이잖아. 줄어들게 된다. 사는 지역이 폭넓은 게 아니라 단편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뒤진다고요. 알았죠? 살 가능성이 decrease, 줄어들게 된다. B의 답은 여기 있습니다. 이해됐어? 그 다음 유형문 다시 한번 봅시다. 정답 집어넣어가지고 When a species, 한 종의 habitable space
서식할 수 있는 장소가 is shifted, 이동되어지게 되면 under, 어떤 안에서 기후변화 영향 아래서 생존이라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 여기요. 이게 빈칸이었죠. mobility, 이동 가능성, other species, 그 종의 이동 가능성이 있고 and the availability, 이용 가능성, 루트, 길을 이용할 수 있느냐, 새로운 장소 the lateral reach, 이거요. 아까 어떤 얘기했던 거 됐냐? 뭘로? and the lateral of them. 그것들 중에서 후자, 뭐? 이거 얘기하는 거죠. 됐어? 이것은 decrease, 이게 민칸이었었지. 줄어들게 됩니다. Where habitats become too fragmented, 서식지가 너무 단편화되어 있습니다.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됐나요? 결국 죽어. 됐냐? 두 가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1번 답은 2번이었습니다. 넘어갑시다. 2번 갑시다. 2번도 외화문부터 갑시다. 외화문이요. When we try to understand the outcomes on an event on the scale, 그 다음에 versus log continuum, continuum이라는 단어는 연속, 연속선이라고 나와 있네. 여기까지요. 우리가 노력할 때, 이해하려고요. 결과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뭐를, 뭐에 대한 결과를요? 이벤트, 어떤 사건의 결과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on the scale, 기술이냐? VS는 versus라고 발음하시고 versus를 줄임말이잖아. 뭐뭐 대 우리 뭐 상상대 기하할 때 VS 쓰잖니. 그지? Log continuum 서로 대비된 말이네요. 기술이냐 운빨이냐요. 그래서 기술이냐 아니면 운의 연속이냐에 있어서의 그 사건의 결과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여기가 이때 a more 빈칸 더 많은 빈칸의 sample size가 요구되어집니다. 더 많은 빈칸의 샘플 사이즈가 요구되었습니다. For events on the log side, 행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사건을 위해서는 뭐가 요구되어진다고? 더 많은 빈칸의 샘플 사이즈가 요구됩니다. Since, 왜냐하면 the outcomes, 결과는 덜 빈칸이기 때문에. 얘들아, 이거 유형 만들 때 less에다 동그라미 쳐놔. 그리고 앞에 A 빈칸에 more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more는 더, 레스는 덜이야. 이거 단어 알맞게 집어넣어야 돼. 됐어? 아. 자, 선택적으로 가봅시다. 1번, limited, 제한된. satisfactory, 만족스럽기. limited, 했고.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diverse는 다양한이란 뜻이죠. 됐나요? 그 다음에 variable은 뭐야? vary가 변하다의 뜻이잖아. 그 variable은 변할 수 있는 이란 뜻인가? 가변적인이란 뜻이야. 알았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extensive, extensive는 대규모예요. 그냥 프레디터블 했고 익스텐스 배려로 다 했네. 그죠? 뭐가 들어가야 될지요. 자, 이것도 딱 보니까 B는 B 이렇게 있고 되는데 A번, 일단 A번 보면 1번, 2번이 같고 4번, 5번이 같지? 그지? 그러냐? 3번은 답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했어?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제한된 건지 아니면 대규모인 건지 보러 갑시다. 알았죠? 이건 정반대 말입니다. 그냥 뭐요? 1번도 1번은 왜요? 뒤에 아 이건 A번부터 먼저 따지셔야 돼요. B는 다를 수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1번은 제키시면 안 돼요. 3번만 먼저 제키시면 돼요. 알았지? 처음부터 가봅시다. 운의 요인을 고려한 표본의 크기이 됐어. 얘들아 질문 어렵지 않아? 한 번 없잖아. 요약문이 더 어렵게 나왔는데요. 글 자체 원래 질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If we have an activity, 여러분들에게 활동이 있다면 where, 무슨 활동인데 the result, 결과가 거의 모든 기술에 다다르네.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기술만 필요해요. 근데 머릿속에 뭐 생각해야 돼? 이건 기술과 운빨에 비교돼줘요. 알았죠? 기술만 거의 필요로 하는 그 결과가 나오는 활동을 네가 갖고 있다면 you don't need a large sample. 너는 큰 표본, 샘플, 많은 샘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를 하는데 기술만 필요하다면 샘플 많이 없어도 된다.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기술과 운에 비교되주라고 했지. 그치? VS 나와있어. 기술은 샘플 많이 필요 없대. 그럼 얘는 뭘까? 샘플 어떻게 써야 된다고? 많아요.
아, 이 정도는 상상할 수 있잖아. 그걸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잖아. 그치? 너는 말을 세울 필요 없어. 듣도록 이끌어내면 돼.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면 돼. 그냥 기술만 오로지 들어가는 거라면 많은 표현 필요 없이 한 번만 해봐도 다음에 어떻게 될지 이해할 수 있어. 예측할 수 있고. 그냥 넌 자냐 이 새끼야. 너도 좋냐. 졸지 마 이 새끼야. 아니 그 사람들 표현한 거 알아. 졸지 마. 근데 조금은 뭐하러 왔어. 자 예시 나와. 에마 그래 구조 이따 보면 알겠지만 하고 싶은 말 예시. 하고 싶은 말 예시. 기술 예시. 운빨 예시. 이렇게 나온 거야. 알았지? 월드클래스 정도의 단거리 선수들은요 will beat 이길 거야. 아마추어를 매번 이길 거야. Anyway, it does take a long time.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 To figure out that. 그걸 이해하면 돼. 야, 100m 세계 기록 갖고 있는 새끼가 나랑 달리기 안 돼. 누가 이기면 돼? 내가 걔 이길 가능성이 있어 없어? 내가 걔 발목을 부러뜨려도 아마 나를 질 거야. 알았지? 그 새끼가 맨날 이길 거야. 지금 이거 뭐에 대한 얘기야? 기술에 요하는 건 샘플 없어도 돼. 한두 개만 있으면 된다. 둘이 한번 깨버려. 그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어. But 역시 대존해요. 하지만 as you move 여러분들이 이동한다면 toward the rock side 운쪽으로 운빨 나오네요. 요거야 뒤에는 샘플 존나 많아야 된다. 이거 예측하면서 읽어야 돼. 알았어? 운쪽으로 가게 되면 on the skill of cantina 기술과 운빨의 연속선에 있어서 에이바 선이 있다고 합시다. 여긴 기술, 여긴 운. 이쪽으로 갈수록 샘플은 없어도 돼. 그냥 근데 사건들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요게 많아야 된다, 글러야 된다. 알았냐? 자, 이 연속선상에서 운 쪽으로 네가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you need, 넌 필요해. At a large sample, 훨씬 더 큰 샘플 필요해. 더 많은 샘플이 있어야 돼.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 Contribution, 기여, of skill, the causal factors and the work land 이 단어 좀 체크해봐. 이건 발음도 조심해라. 캐주얼이 아니라 캐주얼하고 다른 스펠링 달라. 캐주얼은 이거지 스펠링이. 얘는 뭔데? 발음은 causal 임과 관계의라는 뜻이야. causal 단어 좀 알아두시고 인과관계의 해봐. 기술하고 과로처럼 인과관계 요소라고 했어. 원인이 되는 요소야. 인과관계 요소. 기술 뭐? 얘 프로선수, 얘 아마추어, 달리기 하면 얘가 1등, 얘가 무조건 이기는 거야. 그냥 그 기술 그리고 운의 그 기여도를 이해하려면 너는 훨씬 더 많은 샘플을 필요해. 이거에 대한 예시만 할 거야. In a game of poker, 포커 게임이 있어서 포커 칠 줄 아냐? 왜 아냐? 고스톱 칠 줄 아냐? 영어 빼고 다 잘하는구나. 선생님은 고스톱을 칠 줄 몰라요. 왜냐하면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야, 화투장 보면 이 화투장이 숫자 몇을 나타내는지 알아야 된다. 그지? 점수 계산하는 거 몰라? 아니, 너네 화투장이 총 몇 장 있는 줄 아냐? 48장 있는 거 아냐? 1부터 12월까지를 나타내잖아. 그리고 1월, 2월, 1월 그 월을 나타내는 게 4장씩 들어가 있잖아. 화투에 대한 강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중요한 건 난 그 숫자를 잘 몰라요. 이거 운빨에 대한 예시입니다. 더 많은 샘플이 있어야 된다는 거. 포커게임에 있어서 a lucky amateur 운이 존나 좋은 아마추어 선수는 may beat 이길 수 있어. 누구를요? 프로를요. In a few hands 몇 번의 게임에서 한두 번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고. 됐어? 근데 the pro의 edge 우위 강점 우위는 would become clear 명백해질 겁니다. As 뭐 할수록요? They play with more hands 더 많은 판을 하면 할수록 그냥 프로하고 게임을 하는데 1등하는 팀이 있고 꼴등하는 팀이 있잖아. 둘이 딱 단판 승부를 한다면 붙어볼만 하지. 그치? 그런데 7번 싸워야 되는데 10번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1등하는 팀이 우승할 확률이 더 높다. 됐어? 더 많이 이길 확률이 높다고. 됐나요? 한두 번에서는 꼴등하는 팀이 이길 수 있어. 됐어? 그런데 게임을 계속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잘하는 애가 더 우승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됐나요? 운 빨리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아, 물론 내가 얘기하는 실력도 있겠지만. 이거 있었습니다. If 만약에 finding skill, 기술을 찾는 것이 like a finding gold, 금을 찾는 것과 같다면 금 찾기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 운에 대한 측면을 얘기할 거야. 금을 찾는 게, 금을 찾는 거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면 the skill side of the continuum, 그 연속된 선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측면은 is like working, 뭐랑 똑같냐면 걸어가는 것과 똑같아. Into Fort Knox로 걸어가는 게 똑같아. Fort Knox가 어디지? Where the US, 미국의 금 보관소, 하우스를 그냥 있는데, 얘들아, 하우스는 집이란 뜻이잖아. 근데 여기 지금 뭘로 쓰였어? 솜트로 쓰였지. 하우스가 동사로 쓰이면 소장하다, 갖고 있다 이 뜻이야. 알았냐? 소장하다 이 뜻. 금의 보유국, 금의 보유국을 소장되어져 있는 미국. 미국, 야, 우리나라도 금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 덩어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미국에서 금 덩어리 보관하고 있는 포트녹스로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금을 찾기 위해서 금이 저장되어 있는 장소로 걸어가는 게 기술이야. 됐어? 샘플 많이 필요 없어도 된다고. 한 번, 두 번 거기 가는 길만 알아서 내가 찾아가면 돼. 물론 가기 전에 씨발 체포 당하고 구속 당하고 그러겠지만. 그지? 기술적인 측면. 운빨 측면이 나와야 되겠네. The luck side. 운적인 측면. 운적인 측면인데 그 연속선에 있어서 운적인 측면은 이지 스물트 뭐와 똑같냐 하면 금을 찾는 거 있어서 The tedious work. tedious. 잘 알아도 지루하리란 뜻이야. 알았지? 지루한 일입니다. Of panning. 프라이팬 할 때 팬이 이거야. 알았죠? 야, 니네 옛날에 미드나 영화 같은 데 보면 탄광에서 금 발견하기 위해서 사금 채취하는 거 알지? 이만한 접시 들고 가가지고 흙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쌉싸쌉싸리 해가지고 금 나오는 거 있잖아. 그죠? 그게 바로 패닝이야. For gold. 금을 위해서 팬질하는 거야. 팬 가지고. In the American River. 어디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강에 가가지고 요구하는 거랑 똑같다. 금을 찾는 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 운빨 측면이야. 요구하는 건 운이지. 그지? 이거 몇 번 해야 금 발견할 수 있는데? 운 좋은 날은 두세 번만 해도 금 발견하겠지. 운 안 좋은 날은 씨발 천 번을 해도 안 나와. 알았어? 근데 기술적인 측면은 뭐야? 금이 있는 장소로 걸어가면 끝나는 거야. 그냥 You have to do a lot of sifting. 너는 졸라 많이 이거 해야 됩니다. 가려내야 됩니다. Sift if you want. 네가 원한다면 to find the nugget of gold. 금 덩어리를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졸라 해야 됩니다. 자, 요약 한번 갑시다. When we try to understand it,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결과를 이벤트요. 스킬 측면이냐 아니면 럭 측면이냐 이해하기 위해서 or more expensive. 좀 더 대규모의 샘플 사이즈가 요구되어집니다. 뭐에 있어서? 럭의 측면에 있어서. 왜 이게 답인지 알겠지? 됐어? Extensive. Since 왜냐하면 그 결과는 뭐 할 수 없으니까? Less 조심하라고 했어. 예측 불가능하니까. 언제 나올지 몰라. 알았냐? 내가 열 번만 하면 금 나오겠지. 안 된다니까? 알았냐?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안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운이 좋아서 두 번, 세 번만 나올 수도 있겠지. 알았죠? 그래서 잉크 한 번, 프레젠트. 예측 못해. 운빨 측면. 됐나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요? 답은 4번이 답했네요. 그냥 넘어가보자. 3번 넘어가봅시다. 3번 하나만 넘어봅시다. 알았죠? 위험부터 먼저 갑시다. Technological and legal biomedical advancement. 기술 및 의학 생명의 발전은 advancement, 성취, 발전, 발달은 When interest initially, 맨 처음에 소개되어졌을 때 이 발달은 have encountered, encountered, 만나다, 직면하다,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강한 빈칸을 만나게 되었다. 나더니 누구뿐만 아니라 from lay people, lay people을 좀 체크해봐. 일반 사람이야. 알았죠? lay person이라고도 얘기해. 그냥 놓여진 사람, 어떤 상황에 놓여진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일반인. 일반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과학자들에게조차도 강한 빈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충 느낌 오지 않니? 심지어 과학자들조차도 이거 싫어했다라는 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했어? 심지어. 자, but also, 그 다음에, but, 하지만, they 좀 체크해봐. but 다음에 they요. but 다음에 they가 받은 말은 technological and biomedical advancement를 받는 말이야. 복수라서 they 받아야 돼. 하지만 그것들, 기술과 그런 의학 생명의 발전은 결국엔 be accepted, 받아들여졌습니다. 야! 이건 씨, 위에 있는 글 알고도 A만 담당하잖아! 그러나 받아들여질 게 됐대! 그럼 A1에 뭐 들어가야 돼? 다 거절했다, 거부했다는 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벗 때문에. 그냥
하지만 그것은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As 뭐뭐함에 따라서 더 빈칸 쉬프트 이동 of society takes place. 사회의 빈칸의 변화가 생김에 따라서 발생함에 따라서 되냐? 1번 봐봐. Alteration. Alteration이 단어 뜻이 뭔데? 변화야. 되냐? 야 우리 A번에 뭐 들어가야 된다고? 안 좋은 말 들어가야 돼. 거절당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 들어가야 된다고. 그지? 1번, 2번은 탈락이네? 됐어? 3번도 탈락이겠네? 단어도 몰라도? 얘만 다른 단어잖아. 그지?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겠네. 그죠? Opposition 반대겠네. 왜? Accept라는 단어에 반대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해됐어? 자, Opposition 반대. 야, Competition은 경쟁이야. 됐냐? 그 다음 B로 가세요. Generation은 세대. Attitudinal은 태도의, 태도성의, 태도상의. Attitude 단어 알지? 태도. 그치? 그 다음 Institutional. 얘들아 Institutional 하면 제도상의 라는 뜻이야. 됐냐? Institution이 제도, 조직 이런 뜻이 있으니까. Generation 세대, 그 다음 Institution 제, 뭐야? Institution 제도, 제도상의.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야. 알았죠? 왜? 우리 위에는 지금 아니고도 답 찾을 수 있어. A번은요. 됐나요? 그러면 이게 세대 변화, 사회의 세대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냐? 사회의 제도상의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냐? 이것만 찾으면 될 거겠네. 그죠?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어디였어? A paradox of human culture. 인간 문화의 역설입니다. 역설이요. 역설은 된 이야기인데요. Many of the technology, 여기 나오네. Technological, biomedical, breakthrough. 야, breakthrough는 획기적인 발전이란 뜻이야. 다음은 몰랐으면 하고. 기술적인, 그 다음에 의료적인 그런 획기적인 발전의 대다수가, 대다수. That, revolutionized. Revolution이 원래 혁신이란 뜻이잖아. 크게 획기적으로 바꾼 거 얘기하는 거잖아. How,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오래 우리가 사느냐를 획기적으로 바꾼 이런 것들이 How be strongly, 강하게 A분이 이거 들어가는 거야. 그죠? 강하게 반대되어졌습니다. 됐어요? At their inception. Inception. 초기. 그냥 초기 때 반대되어졌다. 받아들이는 거 다 싫어했다. A번은 찾았어. B. This is true. 이건 사실입니다. Not only. But also. Of those who. 어떤 사람들? May not understand the science. 과학을 이해 못하는 사람. 우리 아까 봤네? Lay person. Lay people. 일반인들이요. 과학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Behind each breakthrough. 각각의 획기적인 발전 뒤에 있는 과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과학자들까지도 그대로 나왔네? 그치? 과학자들 이해 못했대. 안 받들었다. The fact, 사실인데요. allude to는요. 이거 allude라는 단어 있잖아요. 시사하다, 암시하다, suggest랑 같은 단어예요. 알았죠? 시사되어지는 지시. By the physicist Max Planck. 이 사람이 뭐라고 시사했느냐? 뭐라고 말을 했느냐? 감사합니다. A new scientific truth, 새로운 과학적인 진실은 위에서 언급한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딱 나타났던 거, 맨 처음에 초창기 때 새로운 과학적인 진실은 does not triumph, 승리하지 못했다. By 뭐함으로써 convincing its opponent,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함으로써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반대편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Animal making, 병렬인의 만듦으로써 된 그것들이 see the light, 빛을 볼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하고 야 이게 진리야 갖다 개봉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 못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성공했는데? 마지막 rather, 오히려 because. B의 답이 여기 있겠네. It's opponent.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국 죽고 돼지고 and the new generation, 새로운 세대가 grows up, 성장했기 때문에 That is familiar with it. 그것과 익숙한 세대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답 나왔네? 그치? 답 몇 번이야? 4번이 답네. 그냥 그대로 넣어봅니다. 반대하던 사람이 죽고요. 그 다음 세대 있잖아요. 그것과 익숙한 다음 세대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게 된 거라고. 됐나요? Most of us, 우리들 대부분은요. Alive, 오늘날 살아있습니다. 단지 뭐 때문에요? We have benefit. Benefit은 동사로 쓰이면 자동사야. 알았지? 뭐로부터 이점을 얻었냐면 in humorous. 야, 이 단어 좀 해. humorous가 많은 이란 뜻이지. 그치? in이 들어갔네? 반대말이네? 라고 생각하면 잣된다. 알았죠? 이거 졸라 많은 이란 뜻이야. 알았어? 단어 조심해. 졸라 많은 발전. 셀 수 없이 많은 발전.
in public health, 공중보건 and medicine, 의학의 발전으로부터 이득을 얻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살아있는 거예요. Over the last century, 지난 세기에 걸쳐서. From 뭐부터? 백신으로부터. 그리고 antibiotics, 항생제. To modern surgical techniques, 아, 이거 from A to B 부분이다. 이거에서부터 뭐에 이르기까지? 현대 수술 기법, 그 다음에 암 치료에 이르기까지 지난 세기에 걸쳐서 온 공중보건의 발달, 의학의 발달, 엄청난 발전으로부터 우리가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살아있는 거야. 안 받을 수 있는 게 다 죽었다고 우리 조상들한테. 알았죠? 인간을 내주는 거야. 예, 하지만 most 대부분의 transformative, 변화를 가져오는 biomedical advances, 의학 생명의 발전들은 have met, 만나게 되었습니다. With significant resistance, 강한 저항. 에이번의 빈칸에 이거 들어가고 있잖아. 그치? 강한 저항을 만나게 돼요. From vaccine, 백신에서부터 from to, 뭐에 이르기까지? organ transplant, 장기, 이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trans가 옮겨다니다, across의 뜻이야. plant는 심다의 뜻이 있어. 됐어? 그래서 장기 이식이야. And even in vitro fertilization, 이거 뭐야? 시험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단어 죽었을걸? 어, 시험관 수준이야. And to another, the same, 똑같은 것이 hold true, 마찬가지다. hold true는 마찬가지다, 유효하다. 어디에도 줄기 세포 연구에. 이거 누가 썼는지 대충 감이 오네? 줄기 세포 연구하는 사람이 썼네. 이거 지금에는 사람들이 반대하겠지만 앞으로 미래는 다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아픈 것들을 싹 사라질 것이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글자로 하는 거. 알았죠? 지금 줄기세포에 대해서 말 되게 많아요. 알았죠? 근데 나중에 이거 옛날에 반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반대하지만 나중에는 받아들일 것이다. 이거일 것 같아. 됐냐? 영문 마지막 한 번 더. Technological and biomedical advancement는 왜 interest initial, 맨 처음에 숨겨졌을 때 health income도 만나게 됐어. 강한 반대를. 나는 누구뿐 아니라 일반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반대를 만나게 됐어. 하지만 they have invention 결국은 받아들여졌어. 뭐? 그 세대 이동. 한 사회의 세대 이동이 일어나면서. 그냥 반대하는 사람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나타나면서. 됐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숙제는 내줄 테니까 해놓으시고요. 수능특강 책은 가져오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저거 합시다. 모의고사 해석 강의 합시다. 따로 전도를 해본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